반갑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도 한 작년 뭐 10명 정도 되고 청년이 한 30명 되고 지난 12월 말까지 전교인이 한 20명 되었어요. 올해 새해가 되면서 청년들이 청년들만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지난 3월 말까지 금년에 새로운 친구들이 한 17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대가가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영 목사님은 군에 있을 때 같이 바이러스 때도 같이 하면서 군인 시간에 빨리 먹고 모여서 또 같이 군인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네 명이 모였어요. 전문 단독이 네 명이 모였는데 네 명 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친구가 김기영 목사님이고 나머지 셋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제일 총명하고 명석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좀 나누는 것은 그냥 뭐 이런저런 사역 그냥 있었던 이야기 나눈 것도 있는데 말씀까지 오전에 전해달라 해가지고 말씀은 은경 목사님이 훨씬 더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데 장단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노는 것만 대신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고단나무 교회에 전도하기 원하실까 하고 목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윤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해도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 말씀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이혼도 안 하고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대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 2시 그때는 토요일이 근무하는 날이죠. 근데 저 파주 법원인가요? 예. 일사당에서 정장교로 근무하고 있던 윤기영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면역 군인이었죠. 복도 새벽에 나서서 제 결혼식 오후 2시라는 축가를 불러서 여기도 보니까 기타 많이 해요. 저는 기타를 못 치는데 유목사님 기타 잘 치거든요. 찬양도 정말 잘해요. 제가 결혼식 생각하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주례사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유목사님이 축가했던 노래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그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비디오 다시 안 봐도 유목사님 그 찬양한 목소리로 찬양을 축가로 불러주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빛이자 사랑의 미래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중간에 생각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서로 사랑하자. 아멘. 나중에 윤목사님한테 생생하게 생각하고 그거 훨씬 잘 부릅니다. 얼마나 그때 제가 축가를 결혼식장에서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 내 안에 평생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아주 주례서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에 감동을 입고 지금까지 한 해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라 아내한테 많이 신세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돈 벌고 저는 열심히 돈 쓰고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아내가 형들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밤마다 받아오는 지가 나요. 지가 지가 나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막 밤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제가 발가락부터 잠자리 어디까지 발 마사지를 다 해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딱 누우면 우리 아내 발이 자동으로 제 베이로 타올릅니다. 누워서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어쨌든 제가 그 늦게 퇴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 먼저 잠자고 있어요. 아, 오늘은 마사지 안 하고 잠잘 수 있겠구나 하고 옆에 살며시 누우면은 언제 내가 왔는지 아는지 자다가도 발이 내 배로 타 올라오고 그때부터 발가락 그만 이시하고 예, 잠깐 이렇게 예, 발 마사지 하면서 때로는 내가 피곤해가지고 잠이 딱 듭니다. 이렇게 주무르다가 그럼 우리 사람이 잠이 안 들었으면 이렇게 주무르면 시원한데 갑자기 안 주무르면 올라와 있는 발이 내 배를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진동 휴대폰 예, 진동하듯이 자다가 또 깨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며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피곤할 때는 이렇게 손 조금 움직이는 마사지도 정말 힘들죠. 나도 피곤하고 잠이 오는데 다시 주무려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아내가 예, 시원하다 하면서 편히 잠잘 수 있다면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윤 목사님이 축가를 그걸 불러놔가지고 예, 지금까지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혼할 만한 사유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현역 때 결혼했잖아요. 주말 보고 대부분 내려가서 장롱에 옷을 넣는 거 보니까 그냥 개지도 않고 막대기 넣고 찾아입을 때도 막 주끈해서 아무나 또 꺼내놓고 또 막대기 넣고 옷걸이에 혹시 걸리는 옷들은 지금 옷대로 막 걸려가지고 군대는 어때요? 옷걸이 방향도 다 갖고 간격도 다 갖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신혼에 집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가 옷 정리도 못하는 이런 여자인가 이런 생각 들고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마인드로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내가 자라난 내가 적응된 환경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막 연출해내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엔진이 없으면은 그냥 부부관계도 처음에 서약했던 것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산이 안 산이 또는 뭐 월도 보고 신비 보기 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인지 삶으로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켜봤어요? 특히 돈 돈을 빚지면은 그때부터 잠이 안 오죠. 그리고 그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살 맛을 잃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고 그래서 못 이겨내는 인생을 못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돈은 비단 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빚은 아직 우리가 안 지고 살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지옥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빚을 단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남에게 빚을 주지도 않고 또 내가 빚을
찌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으로 남에게 빚을 준다든지, 또 돈을 내가 빚진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하고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지, 그것을 구워주거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한 빚을 져가지고, 나에게 완전히 좋은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의 왕노릇이 되고, 갑이 되고, 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물질 또는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지우지도 말고, 빚을 지지도 말고 살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필요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하고 그렇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단지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해서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안 주고 살아야 지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빚 안 주고 살아요. 저 지금까지 빚 안 주고 살았어요. 네. 돈 많이 못 벌었는데 그래도 빚 안 주고 내 집 마련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네. 내 집 마련해서 그런지 사택이 주어지는 교회 교육자로 살아본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셔가지고 사택 없는, 사택 안 주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5년도 2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후에 85년 3월부터 현재 2015년 4월이죠 지금 4월까지 그래서 한 30년 됐나요? 한 30년 세월 대학 졸업 후에 85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지난달까지 한 달도 수입이 한 푼도 없었던 달이었습니다. 매월 많든 적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수입을, 소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도 실업자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린 달이 없어요. 그렇게 취직하려고 애 안 썼고 또 그렇게 이걸 안 쓰고 뭐 몸뒤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역할들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그때 열려가는 대로 주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까지 방불도 줬고 빚도 안 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뭔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듣고 알고 했지만은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인격화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복음의 빛을 받았고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인생 속에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후부터는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할, 작은 역할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감당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빚도 안 지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일할 일터도 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함께 부부의 예를 맺어 살도록 짝도 지어주시고 여러분도 하고 또 때가 되니까 자식도 주시고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 홀을 올탕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홀을 정하죠.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홀을 정합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그냥 나는 돌탕이다. 인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이다. 청년 시절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나훈아. 그 둘째 아들 거지꼴 되어서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정말로 악하고 못된 이 자식 그대로 다 자식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서 아들의 걸맞은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표. 무슨 요새 뭐 돈 별로 못 버는 아이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플 반지라도 만들어서 내가 네가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가락지 끼워주고 반지 끼워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또 사랑하셨는데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의 정토가 뭐인가요? 그것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 봐라 사랑의 징표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둘만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징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증거물을 징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면은 주고 싶죠. 무언가를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또 결혼기념일날 생일날 무언가 이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뭘 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창세일에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선지자도 보내고 또 사사들도 보내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애들 나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로 살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 살자 하고 계속 다가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시해주고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지표로 예수님을 주신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무슨 가락지가 아니고 반지가 아니라 무슨 꽃다발이 아니라 나의 자기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자식 죽을 일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죽고 싶을 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을 나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냥 둘째 아들이 재산 정도 탕진한 거 사해주고 또 아버지 체면 명예 꾸기는 거지꼴 되어서 동네 사람들 보는데 자식이라고 돌아온 것 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돌탕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고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살아야 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 처벌을 받아. 당연한 거예요. 법치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도 법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신앙상에서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해서 그 자손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아멘.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핵심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 선포하신 말씀 그분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낙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미디안의 침공, 아말렉의 침공, 뭐 블레셋의 침공 받으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치욕상의 인생으로 계속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법이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죄악성대로 그대로 또 다른 것의 어떤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죄악의 속성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그것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 부모 공경도 부모가 재산 있고 돈이 있으면 숨기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못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땅의 법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살인은 안 해도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서 미워 죽겠어.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의 범죄를 그 마음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못 지켜요. 인간의 본성상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본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죄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성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될 때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삶의 에너지로 엔진으로 장착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랑에서 출발되어지는 사랑에서 작동되는 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자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의 씨가 태어나면서 있는데 이것이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면서 점점점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또 그에 대한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유치하게 그냥 예수 믿을 수 있고 유치하게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가까이 이르러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르러 가겠죠. 가면서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장성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화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열받게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해서 화나게 해서 막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앞섰는데,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할까 하고, 분노를 투입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 사람 속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저 원수 새끼 저거 어떡할까 하다가도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원수 받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그 모든 원한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것이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일을 들으면, 그는 보고, 죽이고 말이 되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 사랑의 마음이 또 흔들거리니까,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모든 분노를 사귀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구절에 말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이 율법을,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 사랑의 마인드가 형성될 때 저절로 내가 이 항목을 하나하나 법규례를 기억하고 지켜야지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서 율법의 강령으로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결탁관계, 사랑의 언약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이루려 왔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 당하시면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면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의 죄의 속성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서의 모든 그 삶의 기능들이, 의식들이 아주 세뇌되고 체질화되었어요. 몸에 배어있어요. 몸에 배어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아기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욕심 부리며 살아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도, 네, 이 천생들 보면 가다 보니까 싸우고 짓거리고 빼앗아 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전혀 사랑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가다 보면 죽으면 어때요? 네. 못 죽이다. 절대 못 죽이다. 전부 내버려 움켜져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확실하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속에서 불을 지피고 그 사랑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의 징조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의 불을 계속 지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식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3절인가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때로는 책망하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적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하고 사사건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이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믿음을 독촉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입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표현이 있고 믿음의 어떤 행동이 있고 할지라도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포함해서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아내가 어떤 아내이든 간에 성격이 같든 다르든 뭐 그거는 친구가 이렇든 저렇든 사람의 행태나